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임승택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고 또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함께하는 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성공 시크릿은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를 만나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애터미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 역시도 박한길 회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애터미가 있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만남이 그처럼 소중합니다.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할 놈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사람을 만난다고. 애터미 얘기를 하기에 앞서 박한길 회장님을 박한길 회장님의 리더십을 빼놓고 애터미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회장님을 소개할 때마다 애터미의 브랜드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언자나 연구원에 나온 제품 아무나 이거 가지고 뭐 하면 성공하겠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회장님이 모든 사업자분들의 경영자가 아닌 스폰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면은요 정말 우리 회장님은 세미나를 할 때 정말 목이 터지도록 실핏줄이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목이 쉬고 목이 안 나오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다라고 말려도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했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수당을 매일 줬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해서 본인도 어려웠고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수당을 매일 나온 거예요. 저녁에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당을 매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영자가 사업자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회사에 존폐가 이기가 오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회장님이 가격 결정을 이게 그때는 5종이었는데 76,500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치를 왜 떨어뜨립니까? 이거는 3, 40만 원대 해도 충분할 텐데 그때 회장님이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게 경영은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잠재적 경쟁자 참 듣기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만약에 편한 대로 가격을 결정했더라면요 3, 40만 원대로 했더라면 애터미 시간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미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미 애터미 시간은 몇 년, 5, 6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76,500원이라고 하는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을 이겨먹을 유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영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애터미 회원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미나장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은 세미나장에 오지 않는 사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디 쪽에 계십니까? 애터미의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분모는 세미나를 강조합니다. 세미나를 통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택의 두 번째 성공 시크릿은 세미나는 나침판이다.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판 매사가 되면 결론적으로 평균 약 2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토판 매사가 돼서 버는 이 200만 원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60세에 내가 판매사가 됐어도요 40년 60년을 복리 계산 빼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돈 10억이 넘어요. 나눠서 줄 뿐이라니까요. 나눠서 한꺼번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오토판매사만 되더라도요 로또 당첨된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큰 거예요. 만약에 로또를 이렇게 주최하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매주 목요일날 로또를 한 장씩 사게 되면 5년
되면 로또에 당첨시켜주겠다고 하면요, 로또 안 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 무조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하는 그날이 로또 사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 모시고 오잖아요. 매주 목요일 날 한 번도 빠짐없이. 예. 그게 원데이 세미나 모시고 오는 게요, 로또 사는 날이에요. 그거를 5년 동안 반복하면 5년에 뭐 판매사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이용하지 않는 분은요, 어떻게 보면 세미나를 안 오고도 판매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가는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역시 우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애터미의 성공자분들을 보고 저분들은 무엇이 남아서 무엇이 넘쳐서 저곳에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우리를 진화시켰고 넉넉하지 못함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환하게 웃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공 시크릿은 간절함이 성공을 만든다입니다. Everything is attitude,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태도는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말 간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터미보다 더 소중한 거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저는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저는요, 똑똑한 바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똑똑한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 제가 애터미를 하는 동안에요, 정말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없을 때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00을 벌어서 집에 TV 옆에 놓고, 있다고도 얘기 안 하고, 놓고 나오면 보이면 알아서 쓰겠지 하고 놓고 나올 때에, 여기 남성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드디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그 나올 때의 그 기분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그 돈보다도 엄청난 가치가 저는 그때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소중한 돈은요, 몇천만 원이 총장이 돼서 몇천만 원이 아니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이 돈이 제일로 소중했다니까요. 지금은 그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이 양심적인 회사 만나서 200, 400은 보셔야 돼요. 벌 수 있어요. 네, 벌 수 있어요. 200, 400 벌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더라도 감싸 안고 해서 그분이 200, 400 판매사가 되시는 분들이 2명, 3명, 4명, 8명, 10명이 나왔더니, 20, 30명이 나왔더니 내가 드디어 총장이 되어서 몇 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제 아셨죠? 스티븐 잡스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늙어버리는 것은 본인들의 죄다라.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의 인생도 애터미에서는 금수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그 자신을 믿고 그 신념으로 열심히 달리셔서 우리 모두가 정상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모두 함께 갑시다.